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한번 미국 탐험을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다코타주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참 낯선 곳이고 미국에서도 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뭐 뉴욕주라든지 네바다 주, 매사추세츠주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곳인데 자연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항상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노스다코타주는요, 지리적 위치는요, 미국의 북부에 있습니다. 여기에. 몬태나주하고 미네소타주 사이에 있는데, 미네소타주도 춥고, 몬태나주도 춥다니까, 노스다코타주 당연히 춥겠죠. 여러분, 보시면요. 평지가 많은 것 같아요, 산지보다는. 그쵸? 그리고 광활한 초원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황무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초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가 또 서부로 가는 길목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그 개척시대의 어떤 그 유산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노스다코타나 사우스다코타 둘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오늘은 노스다코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광 자원을 먼저 살펴볼까요? 예, 보면 전설의 주, 전설의 주라고 돼 있네. 수많은 전설적 인물들이 노스다코타의 땅을 밟았다고 하네요. 제임스와 루이스와 클라크, 모험가죠. 전설적인 모험가, 개척가, 세커 거위와 조지 커스터, 시팅 불, 제공적인 모험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또 미국이 이런 파이오니어들, 이렇게 파이오니어, 개척 정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오래전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보세요. 그다음에 뭐 트레일이라는 트레일, 무슨 하이킹 코스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들소와 야생마를 볼수 있는 시어투어 루스벨트 국립공원. 대통령이셨죠, 그죠? 미국 제2대 26대 미국 대통령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험준한 자연경관. 이야, 험준화 됐는데요? 평지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전설로 가득한 곳이다. 그리고 노스다코타는 여러 문화를 체험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친절함이다. 실제로 다코타라는 말 자체가 수족, 인디언에겐 친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어우, 이름 예쁘다. 다코타가 친구란 뜻이래요. 환대와 문화의 다양성으로 유명하대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에서 온 출근과 드럼 연주자들이 모이는 미국 최대의 페스티벌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전 세계 부족연합 파우와우라고.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대륙에서 가장 큰 스칸디나비아 축제인 노르웨이 가을 축제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무슨 노르딕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사나 보네요.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볼거리와 할거리가 넘치는 노스다코타의 흥미진진한 세계 속으로 발을 내딛어보세요. 이색적인 보난자빌 역사 박물관 지구를 방문하거나 파고에 있는 플레인즈 미술관에서 내면의 창의성을 깨워보세요. 파고가 여기 있네요. 불모지도 있고, 여러분, 그렇구나. 초기 미국인들은 이곳을 불이 꺼진 지옥이라고 불렀다고 한답니다. 배들랜드, 황무지. 야. 그래서 뭐 테디 루즈벨트,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애칭이겠죠.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은 배들랜드 장관의 큰 감명을 받아서 이곳에 두 개의 목장을 건설했다. 이 풍경을 좋아하셨나 보네요. 장대하고 이런 것, 예,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미주리강 회랑지대와 루이스와 클라크 트레일을 따라서 노스다코타의 구석구석을 다녀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브러햄 링컨 요새도 있다. 전적지도 있는 것 같군요. 이곳에서 제7기병인 리틀 비콘 강과 오너 슬랜트 인디언 마을을 향해 떠났습니다. 전설 저기 그 아주 중요한 전적지가 있나 봅니다. 예. 야, 그 다음에 주도에 위치한 노스다코타 헤리티지 센터에 있는 주립 박물관도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 미국은요,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도시에서는 훌륭한 컬렉션을 지닌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으니까 꼭 그런 데는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그 어떤 미국의 개척의 역사 같은 것들을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 위치한 국제 평화 정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간의 평화를 상징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노스다코타 어디를 가더라도 맛집과 흥미로운 현지 예술, 즐거운 이벤트를 만날 수 있다. 아주 좋네요. 아, 노스다코타의 상징은 해바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꿀 생산량 또한 최고를 자랑한다. 와, 달콤한 곳이군요. 꼭 가봐야 할 곳. 루즈벨트 대통령의 국립공원이 물 좋아했다고 하니까 황무지네요, 진짜, 그죠? 와, 여기 진짜 이렇게 기암들이 되게 많네요. 와, 독특하다. 이국적이다, 그죠? 와, 이거 뭐야, 메뚜기네. 인챈티드 하이웨이. 일종의 시골길 갤러리라고 하네요. 근데 48km를 가는 내내 대형 금속 조각품이 나타났다. 규모가 다르네요. 야, 진짜 신기하다. 맨던 요새 주립 사적지의 전망. 이거 지금 안 나오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국립 등소 박물관도 있고, 그죠? 사진은 안 나오는데 뭐 괜찮습니다. 노스다코타 헤리티지 센터 및 주립 박물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군요. 스칸디나비안 것도 있고, 네, 인디언 마을 유적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네요. 자, 관광자원은 뭐 이쯤 하고요. 노스다코타의 문화와 역사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노스다코타는 미국 중북부의 주고요. 주의 대표 도시는 비스마르크라고 되어 있네요. 독일식으로 읽으면. 최대 도시는 파고. 예,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남한의 두배 조금 안 되는 크기. 아, 하여튼 미국 엄청 커요, 그죠? 주 하나가 남한의 두 배래요. 그다음에 군대 75만 명밖에 안 살아요. 지형이 거의 평탄하고 역사도 긴 곳이 아니고 대도시도 없다. 그래서 미국의 주 중에서 가장 볼게 없는 주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우스 다코타이나 러시모어산이 대통령들 이렇게 얼굴 조각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더 비교된다. 하지만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젊은 시절 이 주의 서부에서 카우보이 생활을 했다는 지역에 국립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또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에는. 그쵸? 그 다음에 이곳은 특이한 지형과 들소를 비롯한 야생동물로 잘 알려진 곳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매년 수십만 명 이상이 관광을 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오는 편이죠, 그죠? 여담으로 블렌차든 지역에는 부르즈 할리파가 세워지기 전까지 지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탑이 있었다고 하네요. KVLYT 탑. 야, 그러네요. 그리고 자연 지리는 레드강과 미주리강이 각각 동쪽의 주 경계와 남동쪽을 향해 흐르고 있다. 여기 이쪽이 흐르고 있군요. 북쪽으로 빠지는 레드강. 이 흐르는 동부지형은 기름진 흙토질의 중앙저지이다. 그다음에 주의 중앙부에서 남동쪽으로는 남쪽으로 빠지는 미주리강이 흐르고 또 서부지역은 완만하게 경사진 초원 그리고 구릉지이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다. 그리고 기온의 연 일교차가 크다. 여러분 역대 최저기온 기록이 파셜에서 기록된 마이너스 51도래요. 역대 최고 기온은 같은 해 7월 스틸에서 기록된 49도. 여러분 이거 저 여러분 연교차가 100도씨예요, 100도씨. 여러분 야 심하다. 근데 정말 춥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네소타와 더불어서 엄청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추운데 그래도 개마고원보단 따뜻하다고 하는. 개마고원 얼마나 추운 거야? 그다음에 여름은 전반적으로 쾌적하지만 그래도 가끔 더운 날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강수량은 적은 편이고, 그다음 근데 재밌 또 천만다행인 점은 작물의 생육기에 강수량이 몰려 있대요. 그러니까 농작물 생산에는 좋다. 야, 천혜의 땅이네. 그래서 어쨌든 알래스카 다음으로 본토에서는 가장 추운 주다. 예, 다른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드문드문 거주하던 곳이다. 그래서 수우족이라고 하는 그게 살았다고 하죠, 그죠? 18세기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의 루이지애나 식민지와 영국의 루퍼틀랜드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루이지애나를 구입해서 미국 땅이 되었다. 그리고 49도 선 남쪽의 루퍼틀랜드도 미국 땅이 되었다. 예. 그 다음에 1854년에 네브라스카 준주의 일부가 되었고, 1861년, 비교적 늦은 시기군요. 오늘날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에 를 다 포함하는, 그리고 몬태나주, 와이오밍의 일부를 포함하는 다코타 준주가 설정되었다. 그 다음엔 또 아이다호가 와이오밍이 분리되고, 또 그런 식으로 되면서 다코타 지역에 대한 개척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정식 주로 이제 승격하게 되는데, 1889년에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로 분리되면서 지금의 이제 미국의 정식 주도가 된 건데, 1889년이니까 꽤 늦은 편이죠. 그죠? 그리고 농업을 바탕으로 많은 이주자가 들어왔지만 1930년대 대공황 때문에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야, 공화당, 완전 공화당 텃밭이네요. 야, 정치는 역시 딱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겼다 말을 볼 수 있고요. 좀 보수적인 동네인 것 같은데요. 아메리카 원주민 수족의 문화가 깊은 주들의 하나다. 그래서 곳곳에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고, 주민들은 대부분 백인이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걸쳐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몰려든 이주자들의 수성이 많다. 비교적 최신의 이주한 사람들이군요. 특히 이웃한 미네소타와 함께 독일과 노르웨이에게 백인의 비중이 높다. 추운 곳에, 추운 유럽에서, 유럽의 추운데 사는 사람들이 또 미국에도 추운데 와서 사네요. 그래서 어쨌든 50개 주 중에서 독일과 노르웨이에게 백인의 비중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다음으로 독일어가 많이 쓰이는 주다. 그리고 어쨌든 주의 인구 자체가 7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 인구수는 뭐 그리 많은 편은 못 된다고 하죠. 예. 어쨌든 이 비즈마크의 명칭이 주의 대표 도시의 명칭이 비즈마크인데, 이게 비스마르크에서 온 게 맞네요. 그죠? 예. 독일의 철혈 재상이죠. 예. 그래서 유난히 독일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네요.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시아계나 뭐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좀 낫다고 하네요. 이야. 그래서 또 백인 우월주의 마을. 야. 인구 16명이 16명이 다닐 리스라는 마을에 뜬금없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침공이 있도록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야. 인종 분리주의자 크레이그 코비라는 사람이. 네. 이 사람인가요? 그런데 마을의 땅을 사들인 다음에 비슷한 무리들을 불려들었다. 그래서 백인 전용 타운을 만든답시고 설치되는 바람에, 어우, 야, 이거 좀 무섭다, 그죠? 작은 마을에 무슨 뭐 깡패들 같이 몰려 들어가, 그죠? 느닷없이 마을에 나치 깃발이 걸리고, 아유, 인구의 6.4%를 차지하는 흑인에게, 근데 흑인이 딱 한 명 사는데 전체 인구가 16명이라서 6.4%래요. 협박 편지가 날아가면서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자기들 마을에 백인 우월론자 전용 타운이 됐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사유의 권리를 어쩔 도리가 없대요. 근데 아, 이런데 이렇게 백인 인종 대놓고 인종 차별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보호해 줘야 되나요? 혐오를 표현하는 게 그런,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폭력이지. 아, 난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반대자들도 유입되었다고 하네요. 그쵸? 에이, 뭐. 참고로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지도자였던 크레이그 콥은 유명 토크쇼에서 자신의 순수한 백인 혈통을 입증해 보인다고 출연해서 당당하게 DNA 검사를 받았는데 14%가 흑인 혈통이다. 그렇죠. 그 결과 과거의 동료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과거의 동료들도 한번 다 조사해 보십시오. 흑인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중동계통 뭐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유전자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바보들은 어쩔 수 없어요. 셰일가스 부모로 인해 또 셰일가스 또 나오네. 예.
일부 제 셰일가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게 있거든요. 자, 조만간 동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 나중에 참고해 주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셰일가스 분무로 유입된 젊은 남성들로 골치이다. 아, 남성들이 너무 많아지면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도 혈기왕성한 사람들인데 남초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범죄율이 상승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성희롱이 일상이 돼버린 그런 거고요. 그렇죠? 어떤 여성들은 월마트에서 속옷을 고르는데 자기 아들뻘 되는 어린 남자들 옆에서 입맛을 다시면서 쳐다보더라. 아휴. 성추행과 성폭행률이 급격히 치솟았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굉장히 그 남초 현상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경제는 먹여 살리는 산업들은 대부분 농업이다. 주산물은 밀이라고 하군요. 그래서 남쪽 지방과 달리 봄에 파종하는 봄밀 재배한다고 하고, 겨울에는 이제 남쪽 지방에서는 조금 그래도 기온이 높으니까 겨울에도 밀을 심는데, 그죠? 그래서 캐나다 대평원 지대까지 이어지는 봄밀지대의 중심지다. 그다음에 관공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지금 2000년대부터 이어지는 이제 석유 개발, 그죠? 이 셰일가스 뭐 이런 거 하면서 지금 남성들이, 그죠? 노동자 계급의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죠, 그죠? 예, 그렇게 되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조금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급속히 떨어져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활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독일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인구의 35%가 루터교회 신자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출신 인물은 저잘 모르네요. 필 잭슨은 좀 알고, 필 잭슨은 그죠? 저기 예전에 시카고 불스에 한참 때 마이클 조던하고 뭐 로드맨하고 필펜이 있을 때 감독이었죠. 시카고 불스 감독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노스다코타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진짜 어떤 곳인지 대충 여러분 감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은 또 다른 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